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재미있고 쉬운 종이접기 새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인데요. 정말 쉽고 아무나 따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먼저 세모접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모접기는 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모서리를 맞춘 다음에 잘 이렇게 가운데를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뒤집었어요. 뒤집으시고, 머리 부분을 만드실 거예요. 머리 부분. 머리를 조금 크게 하고 싶으시다. 조금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요 정도 내놓으시면 돼요. 원하는 만큼 내놓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내놓으면 안 되니까, 머리. 접었죠? 뒤집어서 반대쪽도 머리를 똑같이 맞춰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지요? 여기가 머리예요. 새 머리. 그런 다음에 새는 날개가 두 개가 있잖아요? 똑같아야 되니까 가운데 반을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몸이 있어야 돼요. 날개 말고 몸. 몸은 어떤 게 몸이냐면 얼굴 나온 여기까지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자, 이 머리 나온 만큼 똑같이 접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그런 다음에 펼쳐보세요. 펼치셨죠? 그러면, 자, 여기는 이렇게 됐지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들어갔어. 이럴 때는 반대로 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자, 다시 펴보세요. 몸이에요. 몸이 됐고, 머리가 됐고, 날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자, 먼저 세모접기를 해줍니다. 세모접기. 모서리를 맞추시고, 누른 다음에 가운데에서 양옆으로 반듯하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자, 됐지요? 머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머리를 적당한 크기로. 자, 선생님은 이만큼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로 해서 똑같이 될수 있도록 머리 모양을 잘 맞춰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머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새는 날개가 두 개니까 똑같아야 되겠죠? 반을 접어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됐어요. 똑같이 접었지요? 그러면 여기는 머리예요. 몸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머리와 나온 요만큼이 몸이에요. 몸을 한번 접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펼쳐보세요. 자, 펼쳤더니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지요? 그럼 다시 반대쪽으로 이 선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처럼 똑같이 뾰족 나오게 됐지요? 그럼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더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자, 새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날개, 몸통, 머리. 그래서 우리가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하시는 대로. 자, 이게 얼굴이니까 눈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표시만 하나 해줬어요. 자, 우리 오늘 새를 접어봤어요. 이것도 아주 쉽게 세모접기로 할수 있는 거죠? 재미있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걸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